여기도 완전 보이네요. 아이고, 이것도 완전 숨어있다.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냄새가 예쁘게 잘 나왔네요. 저 나는 소핑이구만. 이거 좀 소핑이구만. 바로 여기가 됐네요. 이렇게 추하게 넘게 잘린답니다. 이렇게 시원하게 보이겠어요? 보이겠죠? 이렇게 잘 봐야지. 이렇게 많이 끼놓게 그래도 바다 많이 사이즈가 이쁘게 잘 나왔네요. 우리 구독자님들 만났으면 이런 커피 한 잔 드릴 건데 오늘은 한 번도 안 보이네요. 또 여기가 한쪽 숨어있구만. 참 이게 한 점 있죠. 조그마한 눈높이가 하나 썼던 눈이 있구만. 제가 찍어서 시크하네. 개호피. 이것은 반 호피고 또 이쪽에는 또 개호피네요. 참 희한하게 생겼죠. 옆에나 토박적인데 그런 데서 잘 나왔죠. 수막석인데 앞에도 괜찮고 옆에도 잘 나오고 진짜 골고리 멋있게 잘 나왔네요.
또 한 점 희미하게 본 뒤 제가 또 가서 보여드릴게요. 긴 거 아닌가는 확실히 모르겠네요. 이것도 개우피네요. 개우피. 개우피가 쎘네요. 이것도 개우피가 이렇게 흔들렸는데 개우피 옆에가 또 한대는 이거 관리 갖고 있네요. 못 때려가고 좋긴 하지만 그래도 보여드릴게요. 개풀도 색깔이 참 아름답고 예쁘네요. 그래도 오늘 재밌구만. 온바람 했구만. 여기도 한 점 있는데 이거는 수목 안 돼갖고 별로 그렇네요. 여기도 피가 한 점 있는데 물이 꾸준해갖고 잘 안 보이네요. 개업에도 맥히고 제가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. 개업인가 한번 보자. 아이고 때가 많이 끼갖고 아주 질이 안 좋은 호피네요. 호피들이 들어있긴 있는데 안지네요. 안지 색깔은 좀 특이한 색깔인데 너무 새카매갖고 안지 꽃이 많이 있는데 지금 다 물때가 너무 많이 피갖고 닦아도 닦아도 없지도 않고 힘드네요. 이 호피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 오시라고 구경하세요. 제가 이렇게 돌 위에다가 두문두문 놔두고 갈게요. 물에서는 찾기 힘드니까 돌 위에 모는 땅에 대해서 보시고 구경하세요.